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부를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라면서 그 칼자루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광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관훈클럽 프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웁니다. 초보 정권의 난폭운정, 보복운정, 역주행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망나니 칼춤이라고 했습니다.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 칼자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세계가 보수 우파로 가는데 우리만 좌파 광풍이 분다고도 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바람이 불 거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프레시한 인물만 내면 그 다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선거 승리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